시장을 움직인 이슈, 시장이 움직인 이슈, 마켓 무버입니다. 지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 이슈 어느 단계에 있는 걸까요? 우선 유럽집행위원회에서는 이 합병 단계에서 아시아나의 항공화물 분야를 매각하는 것을 합병의 전제 조건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항공화물 분야, 지금 매각이 최종 단계에 다다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6월 17일에 에어인천이 항공화물 분야 아시아나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렇게 최종 대상자로 선정이 된 건데요. 이제 17일부터 2주간 이 상세 실사를 진행하고 아시아나의 항공화물 분야 이제 완전히 덜어내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7월 말이면 대한항공과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고 10월 말에 미국의 기업 심사 결합 이후에 최종 합병이 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 가장 골칫거리 중 하나였던 항공화물 분야 해결이 된 겁니다. 이를 두고 이 에어인천, 이 새우가 고래를 삼켰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에어인천은 항공화물 전문 기업인데요. 4개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지난해 매출액은 707억 원이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아시아나는 그 규모가 상당했습니다. 우선 국내 2위의 항공화물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4%로 20%인 대한항공 그 뒤를 잇는 상황이었는데 매출액 역시나 1.6조 원 상당한 양의 매출을 내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에어인천이 아시아나를 합병하게 되면서 바로 이렇게 국내 2위의 항공화물 사업자로 등극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상황으로는 인수 작업이 1조 5천억에서 1조 7조 원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운행 예정인 항공기는 총 11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 엄청난 양의 변화가 일어난 상황인데요. 이렇게 MOU 체결 이후에 그 시장은 어떻게 변할지, 어떤 결과를 냈을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의 전제 조건이었던 만큼 이 항공화물 분야가 해결이 된 이후에 청신호가 켜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몇 단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합병까지 어떤 결과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지 좀 체크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전반적인 항공화물 분야의 시장을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효율성이 극대화된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이 에어인천이 가지고 있던 특징은 동남아나 중국, 일본 화물을 실어 나르는 데 장점이 있는 상황이었고 아시아나는 대규모로 미국이나 유럽 이동하는데 효율적인 노선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에어인천과 아시아나가 합쳐지면서 정말 글로벌 시장 안에서 탑재율을 크게 높이고 운수권 안에서 효율성을 극대화시킨 상황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반면에 또 LCC 시장 안에서 LCC 항공화물 시장 안에서의 경쟁은 치열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선 이 지금 LCC 분야 원래 1위였던 제주항공 그리고 이 합병 인수전에 참여를 했던 에어프리미아와 이스타항공 안에서는 가격 경쟁으로 좀 치열한 시간을 겪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에어인천이 좀 큰 규모의 이 자금 회수의 상황이 필요해졌기 때문에 아마 공격적으로 가격 경쟁을 펼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높아진 가격은 이 항공사에서 그 비용으로 부담할 전망으로 보여지는 상황이어서 이러한 가격 경쟁이 각 LCC 업체들의 어떠한 전략으로 좀 풀어나가게 될지 어떠한 방향성으로 이어지게 될지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하나하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플레저의 김덕호 대표,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김덕호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한화 시스템부터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슈는 뭐고 앞으로 주가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한화그룹이 이번에 이제 17일 그러니까 유로 사토리에 참전을 하게 되면서 뭐 천물을 비롯한 각종 무기 시스템, 무기와 그리고 이제 통합 전장괄 시스템까지도 소개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 한화 시스템이 오늘 이제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탄탄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이 통합 전장괄 시스템, 그러니까 IVS를 이제 공개를 하게 되면서 여기 좀 주목을 받았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우리가 과거에 이제 사격 통제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했던 이 체계로부터 이제 계속 꾸준하게 발전이 되어오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레드백 장갑차라든가 K9 자주포 그리고 지금 이번에 폴란드에 수출하는 K2 전차에 탑재가 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지상전투 체계에서 이제 두뇌 역할을 해주다 보니까 이 시스템을 계속 이제 만들고 있는 게 이 하나 시스템이었는데 뭐 1분기 실적 발표 때도 사실 이제 방산 중에서도 이
통제 시스템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ICT 매출 부분들이 탄탄하게 나오면서 실적을 견인했던 만큼 오히려 하나 시스템의 입장에서는 이번 이 시스템 소개가 사실 상당 부분 매출을 견인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이제 하나 시스템이 뭐 방산 쪽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통제 시스템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지난 5월 우주항공청 개청 이후에 또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자체 SAR 위성을 또 발사를 했던 것이 또 부각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 시스템을 좀 주목을 했을 때 지금 시장에선 아무래도 이 방산 시장에서의 좀 공략점을 좀 주목을 하고 있고 특히 또 최근에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께서 또 이제 루마니아에 방문을 해서 또 이제 빅딜을 또 주시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방산 섹터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변동은 좀 충분히 유동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좀 조심하셔야 될 건 뭐냐면은 이 루마니아와 폴란드의 특징은 우크라이나와 이제 접경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확산에 대해서 우려를 가장 먼저 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가 바로 이 접경 국가들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수출들이 당장 빠르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런 루마니아 같은 국가들에게 좀 선제적으로 접근 가능성이 크고요. 오히려 이제 서방을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는 우리가 뭐 독일이라든가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진출을 하는 데 있어서 일단 마크롱 대통령이 상당 부분 진입 장벽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기업들끼리 유럽에 있는 국가들은 유럽에 있는 방산 제품을 사용하자라는 식으로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프랑스제 군수 제품들을 계속 이제 납품할 것을 지금 독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 시스템을 비롯해서 우리가 접근을 하실 때는 일단 이 방산 시장의 변보 영상들도 보셔야겠지만 일단 오늘 시장에서 이렇게 반짝 반응을 해준 이 하나 시스템의 입장에서 또 투자자분들이 또 좋은 수익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좀 비중을 좀 조절하시는 개념으로 뭐 기존에 보유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반절 정도 매도를 하셔도 충분히 의미 있는 수익 실현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추후에 이제 조정이 2만 원 선대까지 좀 내려온다고 하면은 충분히 매수 하점은 유효하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 시스템이 갖고 있는 강점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부각이 될 전망이기 때문에 좀 더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방산 섹터가 이번에 주도주 중에 하나이긴 했는데 좀 오래 쉬어가다가 오늘 시장에서 그리고 어제장부터 좀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순환매적인 측면일까요? 뭐 방산주가 좀 올라오고 있는데 김덕호 대표님께서는 하나 시스템 오늘 시장에서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만약에 지금보다 조금 더 조정이 온다면은 그때 다시 매수하자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반종민 소장님께서도 가지고 오신 기업이 현대로템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김덕구 대표님의 의견이랑 좀 비슷한 것 같은 게 결국에는 가지고 오신 게 뭐 매수의 관점이실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밑으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매수의 관점으로 좀 가져왔고요. 네. 오늘 지금 5% 이상 하락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수급적인 형태나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관심을 충분히 가져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전에 이슈가 좀 있었죠. 그러니까 우즈벡 철도공사 간의 이제 고속철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이게 지금 이 동사가 KTX를 첫 수출하는 걸로 좀 알려져 있다 보니까 기대감이 좀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좀 살펴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그 수은 그러니까 한국수출입은행이 있는데 여기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외경제협력기금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즈벡에 돈을 빌려줘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약간은 좀 아쉬운 부분들은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좀 방산의 경우에는 수은을 통해서 이렇게 좀 진행하는 것이 있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의 그 흐름들이다라고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이렇게 교두보를 이렇게 좀 어느 정도의 발판을 마련해서 앞으로 이제 모로코나 그런 쪽에도 이제 확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보니까 이번에 시기로 이제 앞으로는 KTX 쪽에 대한 그 수주가 좀 더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기본적으로는 이 기업에 대해서 철도와 관련된 모멘텀이 붙긴 했지만 통상적으로 이제 그 방산과 관련된 모멘텀이 같이 작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산과 철도와 같이 모멘텀이 있는데 방산 쪽에서도 지금은 좀 폴란드와 관련된 이슈가 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이슈가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 하면은 동사의 경우에는 굉장히 좀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 11월 때 우크라이나와 MOU 좀 체결을 했던 이력이 있는데 역시나 MOU는 MOU고 그 내용들이 좀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좀 끝나야지만 또 철도 쪽에 모멘텀이 또 붙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장기적으로 이용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미국과 이집트에서도 그 공급 계약을 좀 체결을 했던 이력이 있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방산과 관련된 섹터를 봤을 때는
빅텍, 퍼스텍 이런 쪽 말고 LIG 넥스원이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든 그러한 기업들은 많이 올라갔지만 상대적으로 현대로템이 아직까지 많이 부각을 못 받았던 점을 봤을 때는 이제는 좀 움직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올해 1월부터 꾸준히 순매수 유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거래일 때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동반으로 들어와주는 점을 봤을 때는 오늘의 그 하락이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현대로템이 외국인 수급이 많이 붙고 있네요. 보니까 주가가 좀 꽤 올라온 상황 속에서 오늘 시장에서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반종민 소장님께서는 지금도 매수 괜찮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일단 방산주는 좀 계속해서 포트폴리오에 두시고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 들고요.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포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Y랩 가지고 오셨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서 12% 급락세, 14,91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그래도 기관 수급은 괜찮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Y랩만 오늘 이제 하락 조정이 나온 게 아니라 뭐 MBT라든가 그리고 이제 미스터블루.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네이버 웹툰 쪽에 이제 주목을 많이 했던 테마성으로 움직인 종목들이 지금 대거 한 번에 지금 쌍거리로 다 내려가고 있다고 좀 말씀드릴 것 같은데. 일단 어제 미국 현지 기준으로 어제 그러니까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지금 이제 증권 신고서를 지금 이제 제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공모 희망 가격이 18달러에서 21달러로 지금 이제 제출을 한 걸로 확인이 됐고요. 여기 이제 만약 1,500만 주 보통주를 발행하게 되면은 최대 3억 1,500만 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4,300억 정도의 자금 유통이 가능하다라는 이제 기대적인 이제 기대가 있다 보니까 지난 2주 정도, 그러니까 6월 3일부터 해서 네이버 웹툰의 상장 기대가 주목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좀 이렇게 매물이 나오는 것은 조금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입장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웹툰주들 중에서 그래도 오히려 주가를 좀 탄탄하게 지키고 있는 회사는 또 DNC 미디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MBT는 좀 논외로 말씀을 드린다 하더라도 Y랩이나 미스터블루 같은 경우에 좀 약점이 DNC 미디어에 비했을 때는 적자폭이 좀 있다던가 아니면 이제 부채 비중이 좀 있다 보니까 여기서 조금 상대적으로 펀더멘탈적 안정성을 갖고 있는 게 DNC 미디어였다. 이렇게 좀 해석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그러면 우리가 이제 Y랩 같은 종목들을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일단 우리가 단순 이평으로 봤을 때는 뭐 오늘 시장에서는 14,500원 정도에서 좀 거래를 마실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일단 웹툰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이제 상장 심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국내 매출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성장세를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웹툰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지분은 이제 63%가 이제 사실은 네이버가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라인 사태와 대비를 했을 때에 비하면은 그래도 오히려 타격은 좀 적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좀 너무 급하게 접근하시기보다는 일단 신용잔고가 지난 6월 3일 이후부터 해서 조금 누적된 물량들이 아직 해소가 좀 채 되진 않았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접근을 하신다 하더라도 일단 손절매를 기본적으로 13,000원 선까지는 잡고 접근을 하셔야 상대적으로 조금 탄탄한 주가를 잡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웹툰 관련 주 가운데서는 Y랩이 최선호주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DNC 미디어를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나올랩 신작 게임도 지금 이제 출시를 하게 되면서 사실 넷마블이 이제 유통을 하게 된 건 뭐 넷마블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기에 대한 IP를 이제 활용해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거는 네. 오히려 DNC 미디어가 훨씬 유리하다 보니까 일단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시장 속에서는 그래도 펀더멘탈이 상대적으로 탄탄한 이 DNC 미디어를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이버 웹툰 엔터테인먼트 나스닥 상장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웹툰 관련주가 최근 들어서 약간의 조정 나오고 있습니다. 김덕호 대표님께서 Y랩을 가지고 오시긴 했습니다만은 DNC 미디어가 최선호주다라는 의견 듣고 왔고요. 주가는 빠지는데 외국인들 수급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DNC 미디어 오늘까지 해서는 7거래 연속 외국인들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